계절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바다는 푸른빛을 더한다. 물질하기 좋은 시기인데 복순 씨는 며칠째 자리를 비우고 있다. 해녀 선배들이 아프면 정미 씨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찡하죠. 어머니들이 자기 몸을 아니까 진짜 해녀의 연맹이 끊길까 봐 저를 또 뜻밖시게 가르쳐주는 게 더 심합니다. 보다시피 자기 스스로가 제 몸이 자기 몸이 안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건강할 때 하나라도 만들라고 해녀를. 먼 밭도에서 물질하는 해녀의 명맥이 끊길까. 그래서 정미 씨를 더 강하게 채근하곤 한다. 몸만 잡고 하는 게 낫을까. 그래도 30년 정도 물 따라. 물 따라고. 물 따면 담은 그래도 몸만 잡고 하면. 언니 생각은 하루 일당이라도 벌었고 다른 걸 그러는데 지는 이제 꿀 그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표량은 많은데 복순 씨까지 없어서 손이 모자란다. 자청한 이유가 있다. 사실은 빨리 안 배우고 싶지. 돈도 안 되고 생물의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니까 저도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빨리 배우려고 하는 거지. 오늘 석화를 따는 바다는 수심이 깊고 울퉁불퉁한 갯바위가 많아 위험한 곳. 바닷속 지형을 꿰고 있는 둘람쉬를 따라다니며 작업하기로 했다. 물질로 평생을 보낸 둘람쉬를 따라 정미 씨는 해녀로서 또 한 발 나아간다. 장 5시간의 물질이 끝났는데 정미 씨가 석화를 잘 땄을까? 물이 아파. 둘람쉬만큼은 아니지만 망사리를 가득 채워왔다. 근데 오늘 이제 덮고 살살한 게 잘 따네. 이제 내 꿈만 하면은 있을 다 되겠다. 좋아요. 언제나 좋아요. 아,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저희 중국장만큼 만약 뭐 20개, 30개 해달라면 맞출 때까지 따로. 비가 와도, 땅주의보가 와도 그 작업이 맞출 때까지. 근데 제가 그래도 손을 두손 조금 못했다고 그래도 뭐 2방, 3방 정도 4방이라도 붙일 수 있으면 빨리 끝납니다. 마음먹은 걸 해낸 성취감만큼 큰 보상은 없는데. 상이라며 선장이 사탕을 쥐어준다. 아, 치고 주무지 안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이 그리운 정미 씨. 이 배에서 만난 선장과의 인연도 소중하다. 그보다는 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엄마들도 생기고 아빠도 생기고 가족들이 많이 생겨서 좋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저기서도 엄마, 여기서도 엄마, 여기도 아빠. 의미 없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하나 캐릭터가 독특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방식도 다 틀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같아요. 일찍부터 가족을 돌봐야 했던 정미 씨. 이제 자신을 살펴주는 이들도 만났다.